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TC 일렉트로닉스 앰프웍스 시리즈 듀얼 렉 프리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앰프 3사 이 팬더 마샬 복스를 지나 드디어 메사 무기가 출시가 됐습니다. 실제로 이제 뭐 쿼드나 캠퍼 에서는 만날 수 있는 앰프 세팅이고요.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페달형으로 나온 걸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. 이 페달형 앰프 시리즈들을 만나면서 연주자들이 아니 왜 우리는 신경을 안 써주냐. 나는 메사북이 정말 좋아하는데 라는 연주자들을 위해서 TC가 칼을 뽑아들었고요. 분명히 저는 엄청난 수요가 있다. 모르겠어요. 이 팬더의 이 트윈 리버브를 복각한 브랜드들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겠죠. 이 합리적인 가격에 콤보 디럭스 6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진국인 UAFX 드림 6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마샬 같은 경우에 또 뉴엑스에서 마샬의 사운드를 집약해서 만든 앰프 페달형 앰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JTM 45 혹은 JCM 800을 복각한 짐스로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 메사 무기 같은 경우는 선택에 이 자유가 없어요. 자유가 없는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 내준 곳이 TC라는 거죠.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메사 무기를 복각을 했기 때문에 메사 무기 팬들도 고민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.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전설적인 메사 무기 듀얼 렉티파이어 튜브 앰프 사운드를 충실하게 재현한 듀얼 렉 프리앰프 모델은 독립적인 채널 제어 기능, 프리 포스트 부스트, 캐비닛 시뮬을 탑재하고 있으며 DI 및 헤드폰 전용 출력을 가지고 있는 트윈 채널 기타 프리앰프 모델입니다. 엄청난 하이게인을 가지고 있으며 헤비록, 클래식 슈레드 및 90년대 메탈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이제 메사 무기에 바라는 사운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그 사운드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것 같고 제가 네. 클린 사운드를 살짝 들어보니까 이 메사 무기의 클린 사운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그죠, 그죠. 그 사운드도 충실히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인, 앰프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. 타이트,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패턴 사운드부터 타이트한 사운드까지 조절합니다. 레벨, 앰프의 레벨을 조절하고요. 3밴드 EQ,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. 프레젠스 노브, 앰프의 프레젠스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. 프리 포스트 부스트, 두 가지 방법으로 부스트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. 네. 라고 하네요. 그럼 제가 클린 사운드로 한번 잡아봤고요. 네. 감이 없네요. 좋습니다. 이제부터 저희가 개인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네. 일단은
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부스트를 한번 밟아볼게요. 저희 팀이랑 굉장히 공연을 같이 많이 다녔던 밴드 중에 할로우젠이라고 있어요. 네. 이 할로우젠 친구들이 항상 공연장에 듀얼 렉트파이어, 트리플 렉트파이어 헤드를 들고 다녔어요. 들고 다녔어요, 그거를? 들고 다녔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이 버즈비에서 근무를 할 때 미니 듀얼 렉트파이어, 미니 트리플 렉트파이어, 미니 마크5 이런 것들이 네네네. 지금도 이제 예, 여기 있죠, 미니 마크5. 있지만 출시가 된 이후에 와! 이거는 진짜 들고 다닐만 하겠다. 근데 역시나 무거워요. 그죠? 역시나 무겁습니다. 조그만 사이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내가 손으로 네. 그 공연장 계단을 오르락 내리고 이제 그 헤드를 또 올리고 연결하고 이거는 또 쉽지 않죠.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사운드가 오리지널 듀얼 렉티파이어에 비해서 1대1로 좋았느냐.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기타 치는 친구랑 이 구매를 포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바로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분명히 수요가 있는 사운드고요. 육중하고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채널을 변경을 할 건데요.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.
좋습니다. 이 정말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운드다. 잊고 있었던 사운드고요. 와, 이게 심장을 뛰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부스트를 한 번만. 네. 여기서. 아, 이게 저희가 계속 네. 이게 계속 놀래는 게요. 네. 한 뭐 대충 뭐 살짝 돌리면은 그러니까 나요, 그 소리가. 어디까지 갔나? 뭐. 모든 진공관 앰프 잘 지내고 계시는 건 모르겠네. 모든 진공관 앰프가 그렇겠지만 메사북이야말로 TV에서 충분한 볼륨으로 치고 있으면 동네에서 쫓겨나기 딱 좋죠. 아, 그죠.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. 사운드를 앰프워스 시리즈를 듣는 내내 정말로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. 정말로 이 UAFX가 쏘아 올린 공이지만 이 DC가 정말 잘 받아서 이 저변을 확 넓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앞서서 만난 전설적인 앰프들의 사운드들도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 충분했지만 메사부기의 사운드 오랜만에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한 주평 드릴게요. 네, 5편 끝. 6편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 이거를 들어보세요. 여러분이 예전에 그렇게 내고 싶었던, 응? 아, 이게 지금 이 소리 들으니까 그 예전에 이제 림프 비즈킷 형, 링킨 파크 형들, 네. 그리고 뭐 물론 뉴메탈, 그 이 뉴메탈 밴드들이 사실 제가 겪었던 세대에서는 그쵸? 생각이 많이 그쵸? 나요. 그 뭐 그리고 당연히 뭐 존 페트루치 형아 또 많이 생각이 나지만. 뭐 드림시어터 음악은 아무래도 좀 저 같은 경우는 전 앨범을 팔로우한 게 아니라 몇몇 2집, 5집 정도만 좋아했었고 나머지 앨범은 딱히 챙겨 듣지 네. 않았거든요. 근데 저한테 가장 익숙한 메사보기 사운드들은 이런 겁니다. 이 뉴메탈 사운드들. 그리고 뭐 뉴메탈이 유행할 때 일본에서 갑자기 들고 일어났던 그 샴쉐이드. 네. 우리는 일본 모든 록 밴드들이 아름다운 막 이렇게 막 좀 이쁜 음악 할 때 그딴 게 어디 있어? 콘서트 때 남자들만 들어 V5라는 콘서트였나? 여자 관객 들어오지 마. 남자만 들어와. 뭐 이런 그 상남자의 사운드들. 아, 좋습니다. 뭐 한 줄평하고 뒤에 말이 또 쓸데없이 길었는데. 아, 좋습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ill Alive. 뭐 Still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강철의 사운드. 스틸 얼라이브라고 저는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이 분명 있어요. 메사보기 사운드. 아, 사랑하는 연주자들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. 그들한테 정말로 멋진 선물을 해준 TC 일렉트로닉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됐습니다. 하나 둘 셋. 9.8 10점 역시나 높은 점수 받아가고 있고요. 은정 씨는 또 이번에도 0.1점을 높여서 주셨습니다. 마지막 시간에
은총 씨의 꿍꿍이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ETC 일렉트로닉스의 앰프웍스 시리즈 신작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넘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